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미국 대학 지원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이강렬 박사 행복한 유학이라는 블로그와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12학년 시니어로 금년에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3 플러스 2 프리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 대학을 다니고 두 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대학에서 3년 동안을 다니고 B라는 대학에서 2년을 다니면 이 A와 B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주는 대학인데 이 두 번째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3 플러스 2. 이때 2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칼텍, 콜롬비아, MIT, 다트머스, 미시간, 런셀 폴리텍, 와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있다는 거죠. 즉, 많은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공대를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르는 학업적 성적이 미달되고 또한 액티비티가 미달돼서 언감생심, 그냥 난 주립대학 공대를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잠재력으로 볼 때는 학업적 실력이나 혹은 미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봤을 때는 콜롬비아 대학이나 다트머스 대학이나 MIT나 칼텍, 그 다음에 와슈, 코넬 공대 뭐 이런 데를 가도 전혀 딸리지 않는 학생인데 지금 준비를 덜 했거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곧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회를 해서라도 콜롬비아 공대나 칼텍 공대나 MIT나 다트머스 공대를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에는 3 플러스 2 프리 엔지니어링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특히 학부 중심 대학이죠.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이 3년 동안 우리가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를 아이비리그 혹은 아이비리그급 공대로 보내서 거기서 2년을 공부하고 나면 두 개 학위를 주도록 많은 대학들이 서로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 이런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예, 우선은 몇 개 대학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아시죠? 리버럴 아트 칼리지 1위 대학인데 여기는 한국 학생들이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뽑아요. 이 대학에 합격하고 코넬 대학에 갈 때 어디 갈래? 그러면 학생이 상당수 윌리엄스를 갑니다. 윌리엄스 대 다트머스 가운데 어디 갈래? 그럼 윌리엄스를 갑니다.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를 버리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바보. 코넬 다트머스를 가지고 왜 윌리엄스가? 윌리엄스가 그만큼 엄청난 대학이라는 거죠. 이 윌리엄스에서 콜롬비아 공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3 플러스 2 프로그램 있죠. 자, 윌리엄스에서 다트머스로 가는데 아까는 이제 윌리엄스에서 3년 공부하고 엔지니어링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2년을 하면 콜롬비아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윌리엄스하고 다트머스는 계약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니? 윌리엄스에서 2년을 공부하고 다트머스 3학년 때 갑니다. 그리고 다시 4학년 때 윌리엄스에서 또 1년을 해요. 그리고 5학년 때 어디로 가요? 다트머스 갑니다. 그러니까 2-1-1-1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콜롬비아는 3 플러스 2 프로그램이었는데 다트머스 대학은 2-1-1-1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애머스트는 어떨까요? 애머스트는 다트머스하고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역시 2-1-1-1입니다. 윌리엄 애머스트에서 2년 공부하고 다트머스 1년 공부하고 예, 그리고 애머스트가 다시 1년 한 다음에 예, 다트머스 1년을 가면 다트머스 공과 대학에 예, 학위도 주고 윌리엄스 아니 애머스트 공대에 학위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머나 칼리지라고 아세요? 굉장한 학교죠. 포머나 칼리지와 UC 버클리를 동시에 합격하고 어디 갈래? 그러면 72-20%로 예. 유시버클리가 깨져요. 78%가 어디 가요? 포머나 갑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는 세계 대학과 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텍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3+2로 갈 수 있죠. 포머나 3년, 칼텍 2년을 공부하면 칼텍에 학위를 줍니다. 물론 포머나 학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예, 미소리에 있죠. 예, 이 학교는 우리가 그냥 와슈 그러는데 예, 코넬보다 좋은 공대죠. 근데 와슈하고 UC버클리 동시에 합격을 했고 정신 빠진 사람들이 UC버클리를 받더라고요. 저는 와슈가 합니다. 예, 근데 이 와슈도 3+2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머나와 아까 다트머스 칼리지, 다트머스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여기는 2-1-1-1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웰슬리라는 대학 아세요? 여자 대학이죠. 누가 졸업했어요? 예, 힐러리 클린턴. 지난번에 예, 그 이 예, 트럼프하고 경쟁했다가 졌죠. 예, 그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한 대학이 웰슬리 여자 대학인데 이 여자 대학은 두 개 대학하고 협약이 맺어졌어요. 어디 하고요? 첫 번째는 올린 공대라고 그러죠. 신생 1995년에 생긴 공대지만 미국의 4대 공과대학 안에 듭니다. 어떻게 해요? MIT, 칼텍, 하비머드, 올린공대. 또 스탠퍼드 공대도 뭐 뛰어난 공대고 또 코넬 공대도 뛰어난 공대인데 공과대학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볼 때 4대 공대 그런다면 예, 칼텍, MIT, 올린, 하비머드 이렇게 치는데 그 올린공대로 3+2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MIT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IT 간다고요? 예, 갑니다. 웰슬리에 가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3+2로 MIT 공대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이 비밀 여러분이 아세요?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예,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미들버리라는 학교 아세요? 예, 굉장히 좋죠. 메인주에 있는, 아, 버몬트에 있군요. 버몬트에 있는데 여기도 컬럼비아 대학과 다트머스 대학을 가고 런셀레 폴텍 인스튜트 RPI라고 하는 아주 공대로 특화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3+2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이 몇 개일까요? 예, 수백 개입니다. 아, 수백 개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백몇십 개 정도 될 거예요. 미래교육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에 따라서 예, 아까 윌리엄스, 애머스트, 미들버리 포머나 이렇게 높은 학교도 있지만은 중간급 학교에서도 코넬, 컬럼비아 갈 수 있고요. 예, 아 컬코넬은 아니에요. 컬럼비아나 다트머스나 뭐 미시간이나 이런 데 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데요. 예, 그런 아이도 공대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면 3+2를 통해서 어딜 갈 수 있어요? 예, 아이비리그 내지 아이비리그급 공대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 재정보조 장학금 받고 할 수 있어요. 예, 3년을 우선은 미래교육소에서는 재정보조 장학금 확실히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2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 편입할 때 그 대학교에 다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확실히 받아요. 근데 예, 예, 유학생들 국제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개런티 되는 거예요? 3+2로 간다. 그 2가 개런티 되는 거예요? 네, 개런티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안 되는 학교가 딱 둘이에요. 어디죠? 콜롬비아. 너나 나나 콜롬비아로 몰려들으니까 콜롬비아가 몇 년 전부터
야, 다 받을 순 없다.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합니다. 칼텍도요, 전체 학생이 98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너나 나 칼텍 다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텍이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칼텍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스크리닝 할 거야. 그런데 아까 웰슬리에서 MIT 가거나 아까 뭐 미시간 가거나 와슈 가거나 또 뭐 그 저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니까 예, 런스 폴트가 많이 나오는데 예, 워체스터도 있고요. 예, 퍼듀도 있고요. 뭐 맞네요. 저쪽 투어, 스리프라 투어 학교들이 이 투어 학교, 나트머스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일정 조건만 맞으면 바로 가고 그리고 일정 조건에 맞더라도 경쟁이 워낙 많으니까 자, 한번 스크린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3의 과정은 뭐를 해야 되냐? 예, 그 2 과정에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통 피직스 엔지니어링, 물리공학을 한다든지 공과대학을 가기 위한 프리리퀴즈, 예, 선수 과목을 충실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니까 미국에 가서 이게 2 대학이다, 3 플러스 2, 2 대학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을 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미래교육소에 3 플러스 2로 재정보조 장학금 맡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학생들이 많은데 누가 많아요? 특히 여학생이 많아요. 3 플러스 2, 이 숨겨진 보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